이제 제일 깨기도 편하고 이제 뭐 초보자 입장에서는 진짜 이것만한 게 없죠. 바로 이제 그 선갓 태양신 타워인데 태양신 이제 타워가 이제 위험이 장난 아니죠. 진짜 진짜 이것만 이 타워만 있으면은 되게 막 편해지는 것 같아요 게임이. 물론 막 이것만 쓰진 않는데 저는 이제 편하게 깨기 위해서 이거 캠업 글 잊지 마세요. 이거 깜빡할 수도 있는데 저 가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깜빡하다가 가끔 이제 죽을 때가 있어가지고 저처럼 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걸로 업그레이드 했네. 뭐 그냥 해야지 뭐. 벌써 뭐 이제 게임은 클리어 된 상태죠. 이게 뭔가 저도 이제 막 좀 너무 이제 쉬운 맵을 공략을 해버리면은 저도 좀 뭔가 재미가 없긴 해요. 이게 뭐 어? 나만 깨는 맵도 아니고 이제 막 어? 진짜 처음 하는 사람들도 막 깨는 맵이라 보니까 이제 공략이라기 하기엔 좀 뭐하고 그냥 약간 이제 이번 편은 이제 황금풍선 잡는 그런 그런 공략? 황금풍선 위주로 한 공략이라서 맨날 막 제가 이제 깨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만 깨고 하니까 사람들마다 막 자기만의 빌드가 있는데 이제 막 빌드가 하나 이제 좀 최적화된 빌드를 발견하면은 이제 막 계속 똑같은 거 쓰고 똑같은 거 쓰고 막 질리면 이제 가끔 다른 거 써보고 막 그럴 텐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비슷하죠. 사람이란 게 이제 뭐 다 비슷한 게 그냥 다 저도 막 보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안 깨는데 그 숙련자 모드 마스터리 모드를 이제 막 하고 나서부터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빌드를 많이 짜거든요. 많이 하게 되거든요 빌드를 이런 식으로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뭐 그냥 모드는 뭐 초급, 중급, 고급 뭐였지? 전문, 극한 막 이거 깨셔도 뭐 아무렇게나 해도 깨는데 이제 마스터리 모드, 전문가 모드 들어가면은 좀 이제 숙련 돼 있는 그게 자기만의 이제 빌드가 어떤 게 더 최적화하고 어떤 게 더 막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게 또 막 보여요 눈에. 그래서 이제 좋은 것만 쓰다 보니까 이제 빌드를 이제 하나만 쓰는데 그냥 뭐 무난하게 이제 클리어 할게요. 지금 이제 78라운드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. 제가 지금은 이제 또 막 전문 빌딩이 다른 게 없다 보니까 다른 타워로 이제 깨기에는 이제 좀 그렇기도 하고 그냥 이제 빨리 깨고 싶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냥 중요한 이제 팀만 요거 하나하나 막 찔러주기만 할게요. 뭐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팁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4라운드에 캐모가 나오고 뭐 28라운드부터 납풍선이 나오고 막 그런 것만 설명하면서 83라운드죠.
이걸로 이제 무난히 클리어했죠. 아이스링크 맵. 클리어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